하나인가요? 그 평소에 선수님이 좀 킹받게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언제 또 킹받게 해요. 상현이 아무렇지 않게 와가지고 괴롭힌다니까요. 한마디 해보세요. 나이스! 왔어! 라스트의 뜻을 모르는 것 같아. 라스트의 뜻을 모르는 것 같아. 라스트의 마지막 하나 더. 아, 그래. 뭐라고 했어요? 준비됐냐고. 그래서 뭐라고 답했어요? I'm ready. 오스틴 시공하러 오라고 할게. 누구요? 오스틴이요. 오스틴 딘 말고. 진짜 그 오스틴이요? 그 아이고 오스틴. 제가 네. 굿즈를 선물 받았거든요. 어떻게 선물 받으셨어요? 팬분이 그 티셔츠를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는데 오스틴이 좋아요 눌렀어. 인스타 스토리. 그럼 이제 시구 초대할 수 있는 정도예요? 한번 해볼게요. 근데... 하이 오스틴. 근데 아직 그 오스틴 안 따라해 주셨잖아요. 네. 그 언제쯤? 폼 많이 죽었어. 폼이 죽었어요? 아니 사장님. 그렇습니다. 아 시구를 초청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. 누구 시구하는데? 오스틴이요. 인간극장 나오신 분. 얼마나 똑바로 해라. 그걸 뭘 사다 이 사람. 잘 나와서 하니까. 진영이 형 F예요. F예요? 나 안 해봤는데. 진영이 F예요. 어떻게 확신하세요? 저번에 했어요. 아 진짜요? 지금 기억 못해요. 에프 맞아요. 한 번도. 민준 선수도 뭐예요? 저 T요. INTJ. INTJ. 진짜 레전드 노잼 MBTI. INTJ가 네. 레전드 노잼 MBTI. ISTP. 여기서 한마디 하겠습니다. 광현 선배님도 INTJ입니다. 어쩐지 그 MBTI가 사람이 좋더라고. 어.